그래서 민철이는 선생님이 카톡에 뭐라고 보냈어요? 진도가 많이 밀려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요일에 상관없이 오라고 그렇죠. 요일에 상관없이 올수 있을 때마다 와야 돼요. 했어요. 네. 알겠습니까? 자, 그 뒤에 20입니다.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식당이 어디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 그렇죠. 어떤 식당의 위치를 묻고 답하는데 다양한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들. 어디 어디 옆에, 어디 어디 뒤에, 어디 어디 앞에. 뭐 어디 어디 앞에는 안 배웠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그럼 등장하게 될 단어들 먼저 확인합니다. 오케이, 시작해 볼까요? 스콜. SCHOOL 오케이. 슈퍼 아이스 북스토어. BOOKSTORE Okay. ORE 오케이, 훌륭하고요. 슈퍼마켓 슈퍼마켓. S P U SPU. S U P E R Super, 그다음 M A R K E T 오케이, 요것만 읽으면 뭐예요? 마켓 마켓이 시작이란 뜻이에요. 네 슈퍼 하면 엄청난, 뭐 뛰어난, 대단한 이런 뜻이에요. 대단한 시장인가 봐요. 계속해서 Bank bank. BANK 오케이. Restaurant restaurant. R E S T A U R A N T 오케이, 레스토랑. 그렇죠. 까다로운데 잘 익혔습니다.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죠? 토. 그럼 얘가 뭐 된다는 얘기죠? 오 AU가 O 됩니다. 네 오케이, AU가 O 되니까 이게 뭐예요? August. August가 뭔지 혹시 알아요? 뭔데요? 아, 몰라요? 8월 달입니다. 8월을 August라고 하고 이렇게 써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Be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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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훌륭합니다. beside. Beh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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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고요. zoo. 안녕하세요. ZOO. ZOO. 오케이, 훌륭해요. 단어 다 맞았고요.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좀더 익숙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뭐라고요? Where is the restaurant? 오케이, 훌륭했습니다. Where is the The restaurant? restaurant. 앞만 길어봤자 It. 그거 어딨냐? Where is it? 할수 있는 걸 Where is the restaurant? 했네요. 그럼 the restaurant. 앞만 길어봤자 it이니까 다음 대답하는데 it이 등장하네요. It's beside the zoo. 그렇죠. It's beside the zoo. It's 할때 it is의 줄임말 중에 it은 뭐 대신 왔다? The restaurant. 그렇죠. The restaurant is beside the zoo. 만약에 이 세상에 앞만 길어봤자가 없었으면 이 문장 어떻게 할 뻔했어? The restaurant is beside the zoo. 라고 그렇게 길게 할 뻔했죠. 자, beside the zoo의 뜻이 뭐니까? 그 동물원 옆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re 그렇죠. 어디라는 질문이죠. 어디 동물원 옆에. 서로 잘 어울리죠. 오케이. 이게 beside가 하는 역할이 그런 거라 이겁니다. beside 뒤에 어떤 것이 이름씨가 나오면 어떤 것이 나오면 어떤 것 옆에 어디로 바뀝니다. 무엇이 어디로 바뀌네요. 무엇 동물원 어디 동물원 옆에. 계속해서 Where is the Where is restaurant?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만약에 그 박물관 어디 있어요 하고 싶으면 Where is the museum? 와우, 잘 기억하고 있네요. Where is the museum? 오케이, 좋습니다. 단어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랬더니 It's beside the bank. It's beside the bank. It's
beside the bank. 만약에 은행 뒤에 있으면 It's behind the bank. 그렇죠.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오케이. 그랬더니 It's beside the school. It's beside the school. It's beside the school. 오케이. 선생님이 그냥 들어두세요. beside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도 가능하다. Next to. Next to도 가능하다. It's next to the school. 알겠습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성취도 100점.